빵 먹고 또 라면 먹고 네. 쿠키 먹고 단 음료수 먹고 또한 술 마시고 하면 다 당이거든요. 이 당이 높아지면 곰팡이가 많아지게 됩니다. 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성들을 위한 건강을 위해서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신세호의 여성위원 대표원장님이신 박정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두 번째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네. 오늘은 여성분들의 건강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건가요? 아, 오늘은요, 여자들의 감기라고 할수 있는 네. 가장 흔한 질환인 네. 질염과 방광염. 네. 아, 네. 너무너무 흔한 질환이죠. 보통 산부인과 외래라고 하죠. 네. 수술 말고 가장 흔한 질환이 질염입니다. 아, 그래요? 질염과 방광염. 근데 이두 가지 질환이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은 건 아닌데 네. 거의 언니 동생이라고 봐야 되죠. 위치가 아, 비슷하니까. 그럼 같이 걸리는 경우가 네. 많이 있고 원인도 비슷합니다. 많나요? 아, 어떤 원인 때문에 주로 걸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모든 원인이 이제 외적인 원인과 내적인 원인이 있는데 일단 네. 내적인 원인을 볼게 될것 같으면 네. 질에 염증이 생기면 네. 그 질에 있는 분비물이 요도를 타고 올라가서 방광염까지 생기고 하게 됩니다. 그럼 질염이 왜 생기느냐? 질에는 우리가 이제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거든요. 그 pH가 4.5에서 5.5라고 해서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는 식초 냄새가 나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잡균을 얘네들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산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pH가 4.5에서 5에서 5.5. 5.5. 그 정도면 이제 균을 잡아줄 수 있는 산성인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위에도 산성이 강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 pH가 밸런스가 깨져서 알칼리화되면 우리가 이제 질염이 잘 생기게 됩니다. 부부관계 하지 않아도 잘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중학생인 학생부터 나이가 많으신 70대인 분들까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질염과 방광염이 아주 잘 생기시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밖에 또 생활 습관에서도 또 조금 주의할 점이 좀 있을까요? 혹시 그러면? 네. 첫 번째는 이제 너무 꽉 끼는 옷을 입고 있으면은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캔디다라고 하는 곰팡이라든지 세균의 증식이 많아지게 아, 됩니다. 그렇구나. 또한 가지 이제 과로를 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균의 증식이 많아지게 되겠고요. 또 명심하셔야 될 것이 단 음식입니다. 음식을 많이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드시면 단 음식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환자분들 바쁘다고 규칙적인 식사를 안 하고 빵 먹고 또 라면 먹고 쿠키 먹고 단 음료수 먹고 또한 술 마시고 하면 다 당이거든요. 이 당이 높아지면 곰팡이가 많아지게 됩니다. 다 원인이 음식으로 담겨 있네요. 네, 굉장히 관련이 많고요. 또 이제 너무 이제 결벽증이 있어서 안 씻어도 되는 부분까지 너무 깨끗이 자꾸 닦다 보면 또 질의 산성도가 떨어지게 되겠고요. 네, 또 이제 또 사실은 이제 또 우리가 성관계를 할때 성관계 방법이라든지 또는 실제로 균이 감염이 되는 경우도 실제적으로 질염의 원인에 많이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광염 걸리면 물 많이 먹으라는 얘기도 하던데, 이 물도 네. 좀 관계가 있을까요? 탈수가 되면.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특히 방광에 붙어 있는 균들이 특징이 얘네들이 꼬리가 붙어 있어서 질염이 있는데 아무 균이나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꼬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방광 요도를 타고 올라가서 방광 점막에 딱 꼬리를 붙이고 번식을 하는데 물을 많이 먹어서 방광을 팽창하게 하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면 얘네들이 잘 떨어지니까 물을 많이 먹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 너무 중요한 얘기네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여성청결제도 많이 쓰잖아요. 네, 여성청결제. 그런 거 활용하는 거는 도움이 될까요? 여성청결제가 있고 여성세정제가 있어요. 아, 네. 여성세정제는 얼굴 세안하는 것처럼 비누같이 외운 부분을 닦아내는 거고, 네. 여성청결제라고 하는 거는 질환에 삽입을 해서 넣는 것인데, 다른 거구나. 그런 질환에 삽입해서 넣을 때,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고, 산성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청결제는 사용을 해도 괜찮지만, 너무 자주 사용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증상이 있을 때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필요한 것만 사용하시고, 자주 사용하시지 않아도 질은 스스로
잘 자기를 보호할 수 있게끔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 또 다른, 그러니까 사실 그게 여성청결제라는 것도 너무 자주 사용하면 좋지 않다. 그렇죠. 아, 예.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이 또 있을까요? 질염이나 방광염 잘 생기는 또 요인 중에서. 폐경이 되시면요. 여성 호르몬이 감소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젊었을 때 생겼던 거랑 조금 다른 건데요. 위축성 질염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질의 점막이 여러 가지 이렇게 콜라겐이라든지 히알루론산 같은 거 몽실몽실하게 두껍게 되어 있는데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면 두께가 15분의 1로 얇아지거든요. 이 종이 15장이 종이 한 장으로 감싸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약해지시니까 우리가 조금만 피곤하다 또 감기에 걸렸다 하더라도 질염이 생기고 동시에 방광염이 생기고 또 다른 증상은 방광염의 종류가 다른 것이 그냥 자주만 마려운 게 아니라 화장실 앞에서 못 참는다든지 예, 또 밤에 또 자꾸 깨서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위축성 질염과 급박뇨 네, 이런 것들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 감소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또 우리가 이제 질염이 생기는 원인 중에 외부적인 그러니까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외부에 보면 송순이라고 하는 요도랑 질을 이렇게 감싸주는 조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조직이 너무 커져 있거나 비대에 있으면 항상 거기가 덮여 있어서 균이 스스로 증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해부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한 이제 외음부 자체가 너무 이제 커져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지를 입을 때도 불편하고 걸을 때도 끼고 또 이제 부부관계를 할 때도 끼고 또 질염도 잘 유발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전문의랑 상의하셔서 여기를 예쁘게 정돈하는 그런 수술을 하시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아, 수술로 가능한 건가요? 네, 이것도 네. 질염의 정말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수술 치료를 받는 거군요. 네. 자, 오늘 정말 좋은 정보를 많이 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여성의 감기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네네. 질염과 방광염이 그렇게 많이 걸리고 있고 네. 그걸 예방하기 위한 생활 수칙들 네. 내적인 요인 또 외적인 요인 또 수술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네. 것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질염이나 방광염 때문에 한두 번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예방하기 위해서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네. 일단은 증상이 심한 분들은 정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하시니까 우리가 그냥 감기 걸렸을 때 단순히 조금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좀 굉장히 많이 불편함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에 면역력을 높게 하고 면역력 높게 하고 피곤하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단거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세정제 같은 거나 청결제는 적절히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외음부가 너무 많이 커져서 덮여 있는 경우에는 소음순 성형도 질염을 예방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활수칙을 잘 지키셔서 질염 예방하시고 특히 유산균을 좀 신경을 쓰셔서 유산균? 유산균도 우리가 질에만 쓰는 유산균이 아니라 장에 쓰는 유산균도 같이 좋아지거든요. 락토바실러스 계통이면 많이 다 좋아지세요. 아, 이게 장에만 좋은 게 아니라 다 같이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건강을 개선하자 이렇게 하면 질염도 잘 안 생기시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에 예방 방법까지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고 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 필요도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많이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여성 건강에 대해서 항상 궁금할 때마다 제가 또 우리 또 원장님 찾아뵙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